You dear, sweet delectable you. Here, you got me tingling like we're on a Ferris wheel ride. 이럴까요? 그냥 한번 논픽션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? 요즘 향에 꽂혔어 언니? 어, 나 요즘 나 최근에 딥디크도 사고 조말로 이런 게 엄청 다 사람들 관심 많죠? 어, 이렇게도 좋네? 이렇게 들어있고 예쁘네요. 이거를 저는 포겟미닷을 샀고요. 디자인이 포겟미닷. 무슨 계열 향이야? 순두부새? 약간 그런 느낌? 좀 우디한 건 아니고? 너무 우디하진 않았던 것 같아. 좀 가볍게 쓸만한? 항상 고민하다가 젠틀나잇은 좀 내가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패키지가 이뻤죠. 이렇게 패키지 같아. 깔끔해. 나 사실 이거 말고 핸드크림 또 샀거든. 여기 거? 아니 다른 데 거. 향이 우디할 수도 있는데 풀 냄새가. 어 좋은데? 응, 괜찮다. 어 은순. 한할래? 어 괜찮다. 내가 맡았을 때 너무 힘들지 않은 향이야. 그래서 되게 잘 쓸 것 같은 향. 이건 좀 근데 나는 잔향이 별로더라고. 이게 얘야? 그런 것 같아. 이게 향수 타입. 이게 좀 딥하고 베이스가. 이게 아마 핸드크림이랑 크림이라서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겠다. 언박싱 끝. 카카오 파우더에 알룰로스 든 그릭 요거트랑 딸기랑 먹을 거예요. 아침. 짠. 맛있어. 선배님. 아침에 공복으로 사이클 30분 타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여러분, 저 지금 이렇게 손톱이 다 나가가지고 끝이 다 날라갔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 가서 한번 받아보고 이번에도 유지가 너무 짧다 하면은 다음에 가서 젤 제거하고 영양 한 다음에 당분간은 젤 네일은 바이바이 하려고. 너무 보기 싫죠? 지금 가서 바꾸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요 딥디크랑 요거 논픽션 샀거든요. 사실 논픽션은 제가 저번에 언박싱을 했으니까 딥디크 요거는 갔다 와서 할게요. 여러분 저 네일 다 바꿨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진한 블랙 같은 네이비로 바꿨어요. 2주 안 돼서 떨어졌었어가지고 그 전에 한 거보다 좀 더 좋은 걸로 네일을 바꾸긴 했는데 이게 2주도 안 됐는데 떨어진 이유가 제 손이 손톱이 얇아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뜯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셨어요. 깔끔하죠? 그리고 아까 예고했던 요 딥디크 한번 뜯어볼게요. 요렇게 패키징을 해주셨더라고요. 너무 예쁜데 제가 산 거는 룸브르단으로 샀습니다. 리본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좀 아까운데 요렇게 돼 있고 저는 오드 뚜알렛으로 샀고 50ml로 구매를 했어요. 저 처음 알았어요. 이런 색인지. 뭔가 설명서겠죠? 요거는 장미 냄새인데 줄기 냄새랑 흙 냄새 이런 게 같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장미 냄새가 이 냄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장미 줄기 같은 거를 찢으면 나는 그런 풀 냄새가 많이 나고요. 물에 젖은 듯한 냄새가 많이 나서
좀더 축축한 그런 냄새가 나긴 해요. 처음에 풀향이 많이 나는 그런 향에 비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꽃향 중에 달달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확실히 첫 향은 풀 냄새가 많이 나요. 이게 왜 새벽녘 밤에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밤에나 새벽이 안개가 많이 내리는 때가 많잖아요. 안개 낀 날씨에 땅이 축축하게 젖으면 그 풀내음이나 흙내음 이런 게 같이 쭉 올라와서 저희가 더 잘 맡아지잖아요. 그거를 아마 표현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. 저는 이 향이 직접 시향해 봤을 때 탐나오도 좋았는데 이제 봄, 여름으로 가는 날씨다 보니까 요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구매했어요. 이 딥티크 라인 중에 오로즈라는 향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달달한 꽃향이라서 저는 좀 더 풀 냄새가 많이 나는 요 느낌이 좋아가지고 롬브르단로를 구매를 했습니다. 향이 진짜 좋아요. 나중에 다른 향이랑도 레이어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방금 마트 갔다 왔는데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이거 사왔어요. 빅마켓인가? 그런 데인데 거기서 파는 이 연어 초밥 진짜 맛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기름기도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가지고 오늘 점심 이거 먹으려고 사왔고 이거는 감수방 바나나인데 이모가 사고 반 나눠주셨어요. 그 고산지에서 나는 바나나들이 식감이 되게 쫄깃하고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바나나는 고산지 바나나를 꼭 먹어요. 씹는 식감이 쫄깃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. 그다음에 요거 사봤는데 하림 닭가슴살이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어떤 게 유명한지 기억이 안 나서 갈릭 맛으로 사왔어요. 그때 하림 닭가슴살이 좀 부드럽다고 들어서 한번 사봤는데 가능하면 오늘 샐러드로 먹어보려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인포캐치즈 좋아하는데 이게 많이 짜지도 않고 한 번 분량으로 하나 딱 먹기 좋고 간식으로 먹기도 좋아서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먹는 치즈인데 세일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얼른 사왔어요. 이건 두 병 사면은 8,800원 이렇게 든다 그래서 이거 두 병을 사왔어요. 맛 설명에 바닐라랑 초콜릿 풍미? 이런 게 써져 있길래 요거 사왔고 요거에는 망고랑 열대과일 향이 난다 그래서 요거 사왔어요. 네 종류 다 사오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 사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사왔어요. 제가 아몬드를 진짜 자주 먹는데 요거는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7-8천 원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좀 큰 게 제가 세일하고 있길래 얼른 들고 왔어요. 허니버터 아몬드. 네, 마트 언박싱 끝. 이거는 밤호박. 진짜 완전 밤처럼 퍽퍽한 밤호박. 너무 맛있어.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. 그래서 밥은 반 정도만 먹거나 아니면은 안 먹고 회 위주로 먹으려고요. 제가 이거 호박도 해치워야 되거든요. 이게 좀 쪄둔 지 오래돼서. 너무 맛있어.
이제 봄 오니까 포스터를 바꾸고 싶어서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. 산 지 진짜 오래됐었는데 이제야. 여러분. 시원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이거 구매했고 일단은 펼쳐놓은 다음에 좀 이따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좀 놔둘게요. 이거 빼는 건 일이 아니지. 거기 있을 거야. 저희 집 문 색깔이 좀 촌스럽거든요. 근데 이거 붙여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붙여주려고요. 마스킹 테이프 안 예뻐서 그 네일 팁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네일 팁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임시방편으로 마스킹 테이프